빈 공간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그 허전함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슴 속에 차디차가움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정란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몇십 명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되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봉 교수님을 아시죠? 이분이 쓴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대세의 흐름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의 문명. 그래서 최재봉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봐라. 누가 문명의 교체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TV와 신문을 끊고, 그렇다고 여러분 신문을 끊으면 안 됩니다만은 스마트폰을 미디어와 정보의 창고로 선택하지 않는가. 이것은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은행 지점의 발길을 끊고 온라인 폰뱅킹을 하지 않는가. 인간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듭니다. 현재 미국은 백화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중국은요, 상거래에서 이게 뭐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전자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상하이에서는요, 이 길거리의 노숙자들마저도 바로 QR코드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36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포노 사피엔스 문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님은 이런 문명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의 마부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행 속도를 말보다 늦게 해야 된다. 그럼 자동차는 왜 탑니까? 처음에는 그게 먹혔대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생산이 늦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처음 지어졌을 때 미국에서 뭐 마차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구하는협회 뭐 이런 협회들이 다 있었어요. 수년간 자동차 공장을 막 습격하고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가 나오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카고에서는 말이죠, 자동차 도로 주행 금지법을 만들어서 1년 반 동안 자동차가 나와도 거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니까 지나가는 마차들이 말이야 그냥 놀래가지고 말들이 막 에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그 손님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나오지 말라고, 요거 여러분 헨리 포드 엉터리 같은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바로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죠. 헨리 포드가 다니면서 수많은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풍기 공장을 지을 때 부채 장사들이 떼거리로 우리 부채 안 팔린다고 말이죠. 그냥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에어컨 공장을 세웁니다. 이제는 선풍기 공장의 노동자들이 에어컨 공장에 몰려와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말이요. 막 그냥 떼거리로 와서 아유 이거 우리 배장로님 냉동창고는 누구 데모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요. 선풍기가 안 팔린다고 말이죠. 우리가 과거의 것만 붙들고 있으면 미래 예측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미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가 지금요, 뭐 유튜브도 다 검열하고 말이죠. 근데 아직은 이 AI가 조금 덜 성숙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결국 최재봉 교수님은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자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사람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삶의 패턴, 모든 포맷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경제와 문화, 교회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은 말이죠, 다가오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반드시 반토막 난다고 했는데 이분의 애견보다 빨리 이놈의 코로나고 하는 괴물단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반토막 아니라 반에 반에 반토막으로 지금 완전히 절단을 시켜버리고,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코로나가 언제나 제대로 종식이 될고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회복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이거는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뿐입니까? 전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쓴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이게 뭐냐, 코로나 이후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신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코로나 사피엔스, 신인류의 미래를 쓴 책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아 이번에 이제 서울대 교수하다가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바이러스가 3년 5년 단위로 인류를 덮쳐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1년 3년 백신 개발한다고 허덕이겠죠? 화학 백신은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제가 어느 사형 미래를 뭐 예측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앞서가, 여러분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저보다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야 훌륭하신, 이런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고와 행동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 아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 속에 보여주시는 거룩한 블루 시그널, 청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닥쳐와도 한 번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새벽기도, 또 밤기도, 수요단 예배, 밤예배, 차례기도, 아이고 주일 6번, 이거 여러분요 지금 제 생체 나이 옛날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뭐 좀 뻥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그 누구요 정종을 박사님, 아니 제 생체 나이가 80대 90대라는 거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총각같이 생겼는데, 어?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그냥 남성 호르몬에서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제가 처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이렇게 좀 바늘바늘하는데, 아무튼 또 한번 제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강력한 공동체,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더 결속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의 날을 우리 교회가 선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90% 이상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도회직 교회도 6, 70%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배에만 우리가 올인을 했어야 돼요. 뭐 소그룹이나 식사 모임,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왜 교회에서 그냥 밥을 먹어요. 이념 논리에 편승을 해서 교회 본질에서 이탈을 하고 일탈 집회는 우리가 좀 자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빌미를 주잖아요. 아무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난 4주 동안 예배가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네, 요 근래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문자를 보냅니다. 소목사 그냥 총회장하는 거 아니오? 정부에게 할 말하고 싸워야지. 정부와 물론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우고, 여러분 싸워서 될 일 같으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지요. 정부가 방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말이야 신학을 억압하고 예배를 못 들게 하면 당연히 싸워야죠. 당연히 장로님들 따라와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야. 먼저 코로나와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
한국 교회가 조심하고 어느 정도 종식되는데 앞장을 서야지.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 양산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속출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싸움의 현 초소. 우리가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적그리스도가 싸워야 저 싸움의 상대를 바로 하면 우리는 평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은근하게 코로나 파시즘 뭐 은근하게 교회를 막 의도적으로 압박한다. 이러면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봐도 아직은 전염병을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참 너무 제도화되고 화석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을 사모할 텐데 미안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만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안 돼, 여러분요. 맨날 싸우고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더 파워풀하고 비전 있고 생동감 있는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 세포도전은 한 부대에 넣으면 안 돼. 세포도전은 세 부대에 넣어야 돼. 자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세 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자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중요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죄를 향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금식하는 거야. 금식. 여러분 밥을 안 먹어봐요. 무슨 뭐 명예 권력 다 소용없어요. 성욕도 뭐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혈기 배고프면 성질도 못 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 자기 절제하는데 아주 얼마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금식의 본질은 좋지만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의 동기와 금식의 목적이 이기적일 때 그 금식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16절을 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바리새파의 기원은 BC 16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년이면 마카비 시대요. 그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쪼들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자. 그래 경건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 월요일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식하고. 대단한 결단이죠. 이 전통이 내려왔어요. 근데 한 7, 80년도 지나서 이제 하시딤 안에서도 한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파. 이게 파리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불리하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
너는 경건하지 못하고 나보다 경건하지 못하고 금식 안 한 사람들, 뭐 이 주일 지키지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경건하다, 우리만 의롭다, 다른 사람을 타보셨던 거예요. 하지든 사람들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조항에 수많은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00보를 걸어가면 안 돼. 600보 599보까지는 괜찮아. 그러가면은요 정결의식에 있어서 한 그릇의 물로 한 손으로 붓는다면 괜찮은데요, 이게 이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붙어갖고 두 손을 다 써버려 그러면 또 정결이 안 되본다네 세상에. 이게 이제 율법 조항의 조문이란 말이죠.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나 본질을 보지 않았어요. 껍데기 규례. 자, 599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씻어, 안 손 씻어야지, 두 손 씻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그 본질과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본질과 정신을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이런 사람은 말이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형식이나 전통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편견에 노예가 돼. 자기 편견으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편견으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오락도 즐겼대요.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싸라바빠 삐야삐야.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말이죠 길러기에서 기도할 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여 하얀 회를 칠해왔다는 거예요. 하얀 회. 왜? 얼굴이 창백하고 파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막 헝클하고 그냥 옷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 힘들어 배고파 아 금식하기 힘들어 그러면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탐복하고 존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에라이 이런 구역질 나는 놈들아 가증스럽게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전통과 제도에 찌들어져 있다 보면은 편견에 물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도화되고 화석화되고 정형화됩니다 교회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편견의 노예,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니까요. 우리가 본질 가지고 싸우고 이단과 싸움에 적그리스도를 향해 싸워야지 자기 편견 안에 갇혀가지고요. 아, 나 정말 해보니까 문자 오고 뭐 전화 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자기 편견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걸 딱 보면 알잖아요. 아, 그냥 서로가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견을 가지고 저한테 문자도 하고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도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면, 아니 목회자는 여러분이 깡패도 만나고 거지도 만나고 다 그래야지 맨날 돈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품어주고 이게 목회자요. 너무 꼰대적 영웅적 사고를 생각하니까 자기만 의인이고 남은 다 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꼰대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도 함께 들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 잔치할 때 보통 일주일 잔치를. 근데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녀 장가 보내면 금식 안 해요. 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신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신랑으로. 그러니 하나님 나라 지금 복음의 잔치를 하고 있으니 절대로
금식을 안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신랑,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언제 나오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흰옷입은 순결한 성도가 되기 하여 우리가 세상에 죄에 때묻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에 금식하는 거지. 일주일에 정해놓고 말이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진짜 우리 떠나는 신랑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은 중요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헌옷이 그냥 누글누글 했는데 세천으로 땜빵을 해가지고 꿰매놓으면 옷이 우섭으로 오히려 더 구구정거려 버려. 여기서 헌옷은 유대 종교를 말하고 생배조각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동화될 기독교를 유대교의 제도로 절대로 매이거나 묶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 이 말이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요. 두 번째 예는 새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와인을 담갔어요. 이게 포도를 다 이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와인으로. 와인은 이제 알코올이 이제 생기잖아요. 분위기 그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와인을 담가서 마셨는데 멀리 광야길을 떠날 때 이제 와인을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예. 우리는 와인도 먹으면 심장이 따끔하지만 진짜 예, 이게 알코올 쇼크가 일어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는 발효작용이 생기니까 와인이 뭐요? 알코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아직도 발효작용이 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헌부대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헌부대는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거요. 이게 발효작용이 되면 가죽이 찢어버려. 포도주도 그냥 버려버리고 가죽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행 중에도 터지지 않아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죽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애호하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새술은 무엇을 말하느냐? 새 와인은 영원한 생명을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술로 새 와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 교회들의 그릇.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기독교 신앙을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 가지고 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었는데 그런 그 규율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빼어놓을 수 있겠어요? 새로운 은혜와 생동감이 넘치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유대의 그 어떤 규례나 이런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놔야 된다. 오늘 또 이게 설교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뭔 설교했냐, 술 얘기만 했다고 말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간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는 유대의 종교가 아닌 교회와 기독교를 통해서만 담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혁명이요 종교의 대전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만 딱 그냥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새술과 은혜와 새 생명을 담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새 부대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전통에 찌들어져서 너무 그냥 오래된 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막 100년 이상 되면 너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언제나 우리는
형식에 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은혜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새 부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새 부대가 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함정에 빠져있어요. 함정.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순수함이나 정통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삶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의 전통 요거 외식 요것만을 그냥 주장해요. 이런 사람은 신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문화적 보수, 제도적 보수에 찌들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진짜 새 목사님 후임자 올 때 장로님들이 꼰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꼰대는 제가 꼭 천국 갈 때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기타만 쳐도 세속주의라 그랬어. 기타만 쳐도 아유 마 드럼은 아예 뭐 사탄의 도구네. 드럼은 여성도들이 파마를 하고 오면 막 목사님은 막 크게 보여. 에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사탄의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보글보글 파마를 하고 와버렸어. 사모님이 사탄 스타일이 돼버렸네. 여러분 이거는요 문화적인 거예요. 그게 신학적이에요. 신앙적이 다르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 복음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자. 다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봐 현장 예배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6.25 공산당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코로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요 진정성이 있으면 꼰대만 아니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전도문이 이전보다 더 막히고 기독교가 신천지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근데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런 그 행태를 큰 정부의 권력 앞에 완전히 그 고개 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정부의 공권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드렸다면 그건 비판받아도 싸지요. 예. 아유, 그러면서 이제 그분 그러나 순교적인 각오로 맞서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물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아름답죠. 정말 예찬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의 귀중한 생명을 해치거나 일반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신천지 이단처럼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유연성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현장 예배 언제 중단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드렸습니다. 오히려 현장 예배를 살리는 운동을 했고요. 아이고 여름 수련회도 얼마나 성대하게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의 인근 두 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 대부분이 다 그 학교를 다녔는데 응? 얼마나 여러분 제가 긴장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로부터 1km, 1.3km밖에 안 되는 어느 교회에서 거의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옛날 대구처럼요 거의 죽은 도시가 몇 주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간증을 하신 우리 한종길 안수 집사님이 교회 나가기는 그 교회 나가는 두 부부와
마스크도 벗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세상에 지랄을 뜨신 거야. 하, 참.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두 부부가 확진자였어요. 다 격리 조치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제 간이 또 지랄을 떠신 줄 아십니까? 간이 벌렁벌렁해. 그 양반이 지그들 길만 만나서 오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폐쇄를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시그널이다. 그래서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2시간 동안이나 확진자와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뭘 드셨다고요? 랄지를 드셨어요. 근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듣고 야 하나님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심하라고는 청신호입니다. 블루 시그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 다 격리시키고 우리 조심하십시다. 정부의 공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자진해서 우리 좀 절제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랬으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무조건 오세요. 현장 예배 강행합시다. 까짓건 막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부터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믿음의 지조를 지킵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정권사님도 걸리고 손정원 장로님도 걸리고 배장로님도 걸리고 서장로 다 걸려버렸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온 TV와 종편 일간지에 부정적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좋았을까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행여라도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싶었고 우리 지역사회를 깨끗한 동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코로나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 코로나 안 걸렸던 거 성전을 사모하는 헌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그건 안 돼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나 어서 빨리 길을 열어야지요. 길을 열어서 현장 예배가 속히 여러분 이러 내가 이거 자랑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이고 섬겼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논쟁만 계속하면 한국교회만 손해봐요. 아군끼리 총질하면 사탄만 좋아해요. 이것이야말로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이단처럼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요. 교회만 손해봐요. 교회만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교회고. 오히려 지금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이 문면사적 대전환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크리스텐텀 한국교회 전성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비전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네? 결코 꼰대적인 편견과 고집을 가진 교회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이신 신성욱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세아연합신학교 대학원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좀 이분도 보수적이세요. 보수적. 그래서 은근히 좌파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코로나 확산의 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요. 저한테 정말 신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권면을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이 옆에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코로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밥 먹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입니다. 이런 사람만 옆에 다 있으면요 저도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삼성전자의 권효연 회장도 초격차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거부한 집단은 항상 쇠퇴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변할까 말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우리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미래 예측을 하면서 뚜벅뚜벅 걷다 보면 뭐가 보여? 길이 보이는데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저도 잠시 이런 책을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적 신앙과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정형화되고 화성화된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칠시받고 조롱받는 교회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 교리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에? 문화적, 행태적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이면 불타오르고 흩어져도 문제없는 초대교회. 우리는 너무나 제도적이고 전통으로 찌그러진 의식에만 갇혀있지 않는가. 예배 의식과 교회 모습도 변화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근데 진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쟁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전쟁터에 이사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기 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야 장소에 집착하지 마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도르트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위험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예배 형태와 이러한 장소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로 임하느냐? 새술처럼 임하는 거예요. 새술처럼 임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새술을 잘 담기 위해서, 은혜를 담기 위해서 뭐요? 새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돼. 새가족 부대, 새가족 부대가 아니라 헌가족 부대면 터져버린다니까. 포도주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다 땅바닥에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안개 주님의 빛 흠이었어서. 내가 원하는 안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막 여행을 가다가 헌부대에다가 새순을 넣어서 짝지자재가 있고 포도주가 다, 그러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겠어요. 옛날에 평양 다녀왔는데 그 구렁이 술이요, 그냥 구렁이 술이야. 이걸 놨다가 이제 저기 저 옛날 그 어느 경기 지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런데 그걸 도의회 의장이랑 같이 오다가 중국의 황아무개 박사님이 공항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이 비단 황구렁이로 쇼 해가지고 그냥 구렁이 술이 얼마나 유성훈 장군님 입맛 따시네. 아무튼 아이고 그 큰 병의 술을 갖다가 공항에 잘못해갖고 이게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죽은 구렁이가 싹 날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그때 도의회 의장님이 말이야 그냥 뭐 육 아주 뭐 육두 문자를 쓰면서 잘 들지 이 힘을.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지 포도주가 은혜가 찢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잡아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세상은 문화적 대변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만 꼰대로 남아서 되겠습니까? 꼰대는 청중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오히려 걱정만 끼쳐요.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꼰대보다 나은 게 광대가 더 나아요. 광대. 왜냐하면 청중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 시대의 언어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결코 이기적인 집단으로, 꼰대의 집단으로, 목사의 설교가 꼰대의 설교로 비춰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웃이야 죽건 말건 우리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꼰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올 때 여러분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파라볼로노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근데 의료진들이 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 지역사회를 잘 섬길 것인가. 그뿐입니까? 시대와 역사를 의식하며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민족 종교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민족에게 추앙을 받는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새 부대를 준비하며 New Face, New Leader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대로 낡은 부대 꼰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담을 새 부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담으려면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교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전성기를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제가 이제 또 교단 총회장이 될 거예요.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 십자가를 질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뉴 페이스, 뉴 리더가 되며 새 부대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14교구 한종길 안수집사 양미경 집사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저녁 저희 부부는 좁은 사무실에서 지인 부부 두 쌍과 만났습니다. 약 2시간가량 마스크를 벗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도 저희는 코로나19 감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인 14일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뺀 나머지 두 부부 모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서는 2020년 제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올해 저는 하나님께 모든 새벽 예배와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추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수요 저녁 예배, 느디님 찬양대 총무로서 찬양대를 섬기는 제가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우리 교회에 퍼질 여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받는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남원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갈 처제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제가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폐쇄될 것이 잔명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12시에 선별 진료소를 향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체라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증상이 없는지 물으시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셧다운할 때도 목숨보다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한국교회가 코로나 블루의 위기 속에 영적인 방역을 해야 한다며 기도하고 외치셨던 목사님을 떠올리면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게다가 저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성을 가릴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과 사에 항상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리고 전 교인의 중보 기도가 함께 했습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아내의 임신 중독 중 어렵게 가진 첫째는 1.8kg의 저체중아로 나오는 순간부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를 오가며 둘째 아이를 낳았던 아내, 언니보다도 작은 600g으로 세상에 나온 둘째,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저희 가족의 생명줄을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저희 가족 그리고 온 세대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성곽과 불담으로 지켜달라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금요 체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마음은 더 먹먹해지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 연락을 받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 모두 음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